안녕하세요. 준비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짠! 뮤직텍 리팩터용 케이블 솔더리스 패치 케이블 키트입니다. 얘는 장비가 필요 없어요. 납땜이나 뭐 특별한 공구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패치 케이블을 제작할 수 있는 키트예요. 짠! 저도 지금 처음 개봉하는 건데 자, 안에 보면 이제 이 3m짜리 커스텀 플러그가 까나레 케이블이에요. 들어있고, 그리고 커스텀 플러그가 10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류 드라이브까지.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구만. 네, 이 스크류 드라이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앵글이나 아니면 일자 케이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풀고 이거 너무 귀엽다. 풀고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일자로 끌 수 있고 이쪽에도 낄 수가 있는데 이거 그거 들어있다고 그랬었는데 플러그 캡 여기다 이거다 위에 이거 있죠?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그 캡 여기는 이제 뭐 나사 듣는 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일자로 할 땐 여기 일자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플러그 캡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는 제가 플러그 캡을 놔두고 얘를 이걸 먼저 껴야겠죠? 네. 얘로 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사를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물질이나 아니면 먼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그 캡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말고 이제 앵글로 하고 싶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를 먼저 넣은 다음에 돌려줘. 이렇게 구부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낀 다음에 나사를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나사를 껴서 돌려주고 플러그 캡을 여기다가 해주면 앵글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좀 되게 간단하게 내가 패치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 길이도 내가 조절을 해서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까나리 케이블하고 뮤즈텍하고 이제 같이 경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키트 같은데 까나리 케이블이라 하면 뭔가 섬세한 사운드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노이즈 같은 거 전기적인 그런 노이즈를 좀 차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케이블이잖아요. 얘는 GS4 이제 케이블인데 전체 3m라서 패치 케이블을 만들 때 굉장히 충분한 길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패치 케이블을 만들어도 이거 하나면 어느 정도의 페달보드를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78,000원 정도예요. 근데 요즘에 패치 케이블이나 아니면 그냥 3m짜리 케이블도 까나레라고 하면은 좀 가격이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플러그까지 커스텀 플러그까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제품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5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패치 케이블. 네. 4mm 직경의 케이블이니까 유연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도 이 케이블을 조작했을 때 공간도 굉장히 안 차지하게 이제 렉 스타일의 그런 페달보드나 아니면 렉 시스템 패치 케이블 제작에 매우 적합한 그런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뮤즈텍 이펙토용 케이블, 솔더리스 케이블, 패치 케이블 키트.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